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수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정리수납 교육도 하고 있는 수납 전문가 정주미입니다. 제가 정리수납을 한 지가 지금 한 8년 차 정도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이제 기억에 남는 집은 이제 50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방 모든 공간에 진짜 물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쌓여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작업을 저희가 3일 동안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보통 대부분이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버리는 걸 잘 못해서 정리를 잘 못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물건이 쓸 건지 우리 집에서 필요한 건지 그거를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한 이제 의미 부여 같은 걸 하지 말고 나중에 쓸 수도 있겠다, 좀 버리려니까 아깝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물건들을 집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이 공간이 좁아지고 물건들로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좀 버리는 거에 조금 자유로워지시면은 정리가 훨씬 더 쉬워지세요. 여러 공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고 닫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물건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자꾸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집에서 서랍장을 잘 정리하시려면은 서랍은 아무래도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바구니라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재활용 상자 같은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구획을 좀 빡빡하게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서랍을 열고 닫더라도 이 안에 정리된 물건들이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납 도구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냉장고 티 아니면은 기능성 티셔츠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힘이 없는 흐물흐물한 티셔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티셔츠 개듯이 개어 놓으면은 새로 수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또 가로 부분은 3등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 3분의 1을 접으시고 오른쪽 3분의 1 접으셔가지고 요 라인을 일자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허리 부분을 내가 수납하는 서랍장 높이라든지 아니면은 바구니 높이만큼 이렇게 접어 내리세요. 허리단을. 그런 다음에 이제 목라인 쪽에 남아있잖아, 그죠? 요거를 적당하게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반대편 하나 둘치면 구멍, 공간이 생기죠? 여기다가 끼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새로 수납하기가 힘이 생겨가지고 조금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서랍에다 이렇게 수납을 하시는 거죠. 새로 수납. 이렇게 넣어놓으시면은 이렇게 서랍을 열었을 때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착용하는 이제 일명 우리가 끝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끝나시는 런닝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개어 놓게 되면은 이게 진짜 끝나시인지 아니면 일반 런닝 형태의 나시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제 끈이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정리 수납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찾기가 훨씬 더 편리해요. 그래서 이제 끝나시 개는 법을 같이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나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반을 이렇게 접으세요. 끈이 두 쪽이 있으면 한쪽을 이렇게 접는 거죠, 안쪽으로.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반을 접습니다. 이때 이제 박음질된 부분이 바닥을 향하는 게 아니고 위로 향하게 이렇게 접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끈 있는 부분을 내가 수납하는 뭐 서랍 높이나 아니면 바구니 높이 정도로 이렇게 적당히 접으신 다음에 반대편을 이렇게 한번 접어서 여기다 끼워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끈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이제 끝나신지 내가 이제 찾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서랍에 넣으실 때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되세요.
정리를 잘 하시려면은 채우기보다는 비우기를 더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기준을 정해서 내가 쓰는 물건인지 안 쓰는 물건인지 그거를 잘 판단하신 다음에 정말 실제로 쓰지 않는 거는 우리 집에서 비우는 나가는 그런 습관들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정리를 잘하는 두 번째 방법. 눕히는 것보다는 세우는 세로 수납이 더 정리가 용이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랍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옷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은 위에 있는 옷들은 서랍을 열었을 때 잘 보이지만은 아래쪽에 있는 옷들은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세로 수납을 해놨을 때는 우리가 서랍 문을 열었을 때 한눈에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같은 공간에 좀 더 많은 양을 수납하실 수가 있으세요. 수집보다는 당연히 모서리가 우리가 정리가 더 용이하겠죠. 그죠? 우리가 뭐 태어났을 때도 그냥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서 우리가 돌아갈 때도 그냥 진짜 옷 한 벌만 딱 입고 돌아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정리 안 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잘 정리를 잘하게 타고 나면은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정리를 잘 못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하는 뭐 습관들을 자꾸 들이다 보면은 평소에 정리 못하던 사람도 정리를 잘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은 이제 주부님들이 이제 많이 그 주방에서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 정리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계세요. 그래서 또 냉장고도 보면은 냉장실이 있고 냉동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냉동실 정리를 좀 더 많이 힘들어 하시죠. 냉장고도 다른 영역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세로 수납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식품들이랑 또 실온 보관해야 되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은 신선하고 오래 보관한다 생각해서 실온 보관을 해야 되는 식품들까지 자꾸 냉장고에 넣다 보니까 냉장고가 또 복잡해지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국이라든지 뭐 식품들을 얼릴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얼려 놓은 게 공처럼 동그랗게 많이 얼려 놓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은 부피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또 해동할 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얼리실 때 조금 납작하게 얼려서 새로 수납해 놓으시면은 좀 같은 공간에 더 많이 수납하실 수 있고 해동할 때도 시간을 좀 단축하실 수가 있으세요.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이 좁다라고 생각되면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그 공간 안에서 가구만 조금 재배치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잠을 자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 할 때 이제 아이 방을 만들어준다 이럴 때는 또 그 아이가 자기만의 공간에서 혼자 이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책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또 그 방을 뭐 창고 보통 보면은 창고 같은데 또 침대 같은 걸 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꺼내와서 또 이제 그 아이 방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잠자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죠. 여러 뭐 말들이 다 감동스럽긴 한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정리를 하시기 전에는 그 공간에서 계속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정리하는 집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이 어지러져 있고 치워도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항상 그 공간에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정리 컨설팅을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냥 그런 공간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이게 일이 조금 힘들기도 하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렇지만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비우는 거를 잘 못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시지 말고 뭐 하루에 하나 정도 그것도 힘들다 싶으면은 일주일에 한 개, 뭐 한 달에 하나 정도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자꾸 하나 비우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집이 그전이랑 달라지고 널브러졌던 짐들이 없어지니까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공간이지만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정리 못하는 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하나하나 조금씩 좋은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의 집도 좀 더 좋은 공간으로 그렇게 변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